언니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죽을 날짜 받으러 왔어? 아, 네. 그게... 무당한테 와서 사람 죽는 날짜 받는다고 받아질까요? 우리가 얘기를 해줄까? 어? 근데 이 집안에 아픈 사람이 누구야?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잠깐만. 근데 아버지가 오래 아프신 걸로 보여요. 응? 어? 네.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 어? 되게 힘들게 가장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오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 어디가 아프신 거야? 저희 아버지가 35년 전에 뺑소니 사고로 계속 병상에 누워 계세요. 잠깐만. 35년이요? 네. 35년을? 네. 근데 아버지가 이 뺑소니 사고가 나시기 전에 어디 장례식당 갔다 오신 적 있지 않아? 네, 다녀오시다가. 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되셨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상간이야? 아니면 2주 상간이야? 딱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었을 거예요. 제 어? 기억으로는. 주당이라 그래. 여기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님이 주당이라 그러시는데 어?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주당을 맞으신 거야. 며칠 안 지나셔서. 어? 근데 그거를 사고로 주당을 맞으셨는데 내가 볼 땐 이 뺑소니 사고라고 하는데 범인이 잡히지가 않았다. 어? 근데 지금 보니까 35년의 세월을 어? 보니 어머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니도 70이 넘으셨어요. 네. 어? 그것 때문에 왔구나. 그러신다. 어? 아. 내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시다 보니 어? 35년간을 누워 있었던 내 서방님을 어? 자손들한테 남겨두고 갈 수는 없고 이 어머니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내 청춘 어디 갔어? 응? 내 청춘 어디 가고 원이지고 한이죠. 기가 막히고 응? 말이 안 나와. 응? 무슨 말을 해도 차라리 어쩔 때는 엄마가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던가. 응? 조금만 더 짧게 살았으면 내가 조금 덜 힘들었을 건데. 응? 어머니는 아버님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35년을 어? 자손이 지금 남매예요? 네.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어? 35년을 애 둘을 키워가면서 어? 또 병상에 누워있는 신랑을 보살펴 가느라고 어머님이 내 청춘 어디 가고 원이지고 한이죠? 응?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자애서의 인생도 없고 또 아내로서의 인생도 없고 그냥 어머니로서만 살고 가장 아닌 가장처럼 살아왔어. 그래도 올바르게 키우려고 자손들 정말 열심히 키웠다. 또 부처님 전에 비셨는지 응? 공을 많이 들이시면서 그래도 살으셨어. 어쩔 때는 내 신랑이 안타까워서 편안하게나 갔으면 좋겠구만 이렇게도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을 김병의 효자 없듯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걸 보면서 어? 내가 같이 진짜 저 사람을 약을 먹이고 내가 약이라도 털어놓고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또 1년 해가 바뀌고 2년 해가 바뀌고 3년 해가 바뀌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지금 3변도 변하고 4번이 변할 차례인데 응? 그래도 내 신랑은 못 놓겠고 내가 먼저 죽자니
내 새끼들한테 아버지라는 존재를 짐으로 얹어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엄마도 그냥 훌쩍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저 내 신랑이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병 안에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내가 한번 실어볼게. 응? 아, 어지러워. 아, 머리부터 닿으셨나봐. 다치실 때. 응? 그래서 뇌 쪽으로 뇌출혈 아닌 뇌출혈 비슷하게 와서 온몸에 이렇게 마비가 들고 사지육신을 못 쓰고 이렇게 누워있는 형국이야. 아버지가 내 인생을 둘러다 보니까 나는 꼭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어있는 사람 같아. 내 자손들한테 미안하고 내 만한 얼굴 보면 뭐가 없어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어쩔 때는 눈만 말똥 말똥 뜨고 눈으로 대답을 하고 누가 이렇게 왔나 갔나 이렇게 보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신마저도 없어. 대답도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따님은 부쩍 이뻐했다. 응?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돼서 이상하게 아버지가 꼭 돌아가신 훈련같이 들어와. 이게 나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잠깐의 정신을 잃고 급사를 맞아서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정신을 며칠 동안 못 차리는 이런 상담자는 봤어도 아버님이 보니까 나는 꼭 죽어있는 사람 같고 내가 남들 살 만큼 살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살아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 나는 꼭 죽은 사람 같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본인이 의식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한해서 영혼은 그래 이것도 산직성이라고 해서 산 사람의 넋을 식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가장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유 미안하다. 내 청춘은 어디 가고 나로 인해서 내 마누님의 청춘은 어디 가고 나를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 매어있는 영혼도 아니야.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영혼이라 내가 꿈도 못 펴보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참 열심히도 살고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나 하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지풍파가 나고 차라리 내가 그냥 급사를 맞아서 죽었으면 나라는 존재를 가슴에 묻고 어머니도 새 시집을 가고 애들도 새 부모를 만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도 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모두 다 내 탓만 갖고 서럽고 원이지고 한이죠. 내 청춘 못 산 거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안함에 죄책감에 내가 눈을 못 감는다 그래. 언니야 이상해. 어머니가 내가 볼 때는 약간 치매 기운이 들고 오시거든요. 뭔지 모르게 초기 증상 병원 가면 초기 증상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엔 약이 워낙에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은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깜빡증이 들어오고 엄마가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이런 기운이 들어와. 혹시 검사 안 받아보셨어? 아 실은 저 얼마 전에 깜빡이시는 것 같아서 네. 저 그 치매 초기 그거를 좀 검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네. 그 경미한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나? 일단은 의사가 주시는 처방이나 뭐 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좀 따라가시고 또 엄마가 지금
이것 때문에 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잊고 싶었던 기억들, 아픈 기억만 있다 보니까 뭔가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치매가 많이 오시더라고. 네. 이제 저희 사례자들을 보면은요. 근데 그러한 상처를 잊고 싶어서 더 어머니가 정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마음이 그래. 지금 본인도 느끼셔서 오셨을 거야. 응? 어머니 마음이 그래. 진짜 누워있는 신랑하고 같이 가든가, 신랑이 먼저 가고 내가 가든가, 어? 그거를 바라셔. 자손들한테 짐을 주고 싶지가 않아, 엄마 마음이. 많이 헤아려 드리시고 많이 다독거려 드리세요. 네, 이럴 때는 솔직히 산진옥이라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업장이나 생전의 예술을 빌고 가실 운명에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가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행위들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당장은 아니어도 1, 2년 넘기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 일단은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여드리고 정신 내려놓지 않으시게끔 많이 보듬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